네, 국제 밀 가격이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김종 기자. 네, 밀은 대중적인 서민 음식인 이제 빵이나 라면, 과자 등에 들어가잖아요. 네.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크게 치솟으니까 밀이 들어가는 제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네. 제가 좀 봤는데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이 지난달 30일 기준 27kg당 8,340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2013년 2월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대비 한 달 사이에만 약 11% 가까이 급등을 하는 등 밀가격이 이제 올해 들어서 한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밀 가격이 좀 급등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제 생산과 운송 등 그 전반에 걸쳐서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남미 지역 가뭄이 1년 이상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남미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북미나 호주 같은 대규모 곡창지대에서 한파와 가뭄이 이제 번갈아 오기 때문에 네.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급량은 줄었지만 수요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가격 상승세가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평가인데요. 최근 중국이 좀 코로나를 계기로 밀과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지금 전 세계의 곡물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해운 운송비 인상분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밀 가격이 크게 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대량 구매와 밀 주요 생산국의 기상 악화가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 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밀 소비량을 보면 95%가 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민 음식을 할 것도 없죠. 국민 지금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과자 가격 이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분들 굉장히 부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군요. 유재 기자군요. 네, 네. 저를 좀 봐주세요. 나누셨군요 오늘은.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 김종우 기자가 네.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밀뿐만 아니라 쌀이라든가 대두 등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2분기에 곡물 수입 단가가 식용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8.9%, 사료용도 이제 8.1%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밀 소비량의 95% 수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 이 호주산 밀 비중이 사실 45%나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호주에서 갖고 온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호주가 열대성 태풍으로 지난달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죠. 사실 네. 수급에 더 난항을 겪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엎친데 덮친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이 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밀을 주원료로 하는 밀가루, 부침가루 이에 파생돼서 이제 빵, 라면, 과자, 스낵 등 가격이 이제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과 업계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 1, 2위인 이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올 들어 이미 한 차례 빵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파리바게트는 5.6%, 뚜레쥬르는 이제 9%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이 빵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드시겠지만 저는 네. 확실히 좀 빵 수요가 좀 줄어들었어요. 진짜요? 서민이라서. 개인적인. 네. 네, 그래서 덜 사 먹게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빵 안 먹고 그냥 과일 먹어야 되겠다. 과일도 비싼데. 그래서 빵 가격은 이미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안 올린 데가 이제 제분업계인데요. 네. 제분업계 1위가 이제 CJ 제일제당인데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밀가루의 판매가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비용 상승 압박이 계속해서 거세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 올려야 하지 않아라는 이런 고민들이 좀 시작된 것으로는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와 스낵류를 이제 판매하는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과르 등도 이런 제과 업체죠. 이들도 계속해서 분위기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올려야 되는데 언제 올려야 되는지를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라면입니다. 라면이 가장 서민 음식 중에 이제 대표 주자예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식사 대용으로도 이제 라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한 게 라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면은 가격 인상을 제때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보면 뭐 대표적인 농심의 라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래 가격을 동결을 했고요. 오뚜기의 진라면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것도 2008년 이후 가격이 현재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삼양식품의 삼양라면도 2017년 이후 동결을 했는데 근데 지금 소맥분 가격이 1년 새 40% 올랐고 팜유 가격이 1년 새 82%나 급등했는데 정말 10여 년 전, 4, 5년 전 가격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오뚜기가 지난 2월에 우리 라면 가격 9.5% 올릴게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뭐 안 사 먹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걸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라면 업계에서는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치 보기가 좀 심각한 정말 올려야 되지만 뭐 올리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네. 국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을 못 올리면 결국 원료비 부담이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주가를 보면 대한제분의 CJ제일제당은 이번 주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제과 제분 업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네. 네네. 일단 그래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라면 업계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라면 업계를 좀 보면은 앞서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해주셨는데 네. 실제 실적 전망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국내 라면 업계 빅3인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의 1분기 영업이익 모두 감소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년 대비뿐만 아니라 2019년보다도 이제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효과 때문에 라면 판매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역기저 효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원가 부담까지도 맞물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농심의 영업이익은 42%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삼양식품이 30%, 오뚜기도 14%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요.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제과와 제분 업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이들은 주가가 라면 회사하고는 달리 다르죠. 그래도 잘 네네. 올라가거든요. 네네. 이유는 가격 인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부감이 라면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증권사 전문가들도 이런 원가 부담보다는 제품 가격 상승, 이 모멘텀을 오히려 주목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국내 음식류에 대한 예,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높아져서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제과와 제분은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면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이렇게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